아이들, 아우, 도대체 여름은 언제 가는 거야? 가을에 우리가 또 옷 입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컬러 매치를 우리 베이비들이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트렌드 컬러도 한번 살펴보고 그 트렌드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우리가 센스 있게 2024년 가을 겨울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트렌드 컬러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 올리브 그린은 가을 겨울 그 컬렉션에서 엄청 많이 소개된 그런 컬러이기도 해. 자연을 닮은 그런 색조이기도 한데다가 다양한 컬러하고 믹스하기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뭔가 럭셔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올리브 그린 컬러의 어떤 스타일링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올리브 그린은 그린 계열이잖아. 어떻게 따지면 카키의 굉장히 넓은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컬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컬러를 떠올려 때 딱 떠오르는 아이템이 뭐냐면 트렌치 코트. 근데 이런 트렌치 코트도 우리가 보통은 뭐 베이지 계열에서부터 카키까지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컬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또 버버리거든. 올 시즌에 올리브 그린 컬러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런데다가 새로운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리의 쇼노트를 보면은 올리브 그린 계열이 아일랜드의 풍경과 버버리의 장인 정신을 제대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거기 써놨. 코트서부터 퍼 베스트, 안감 이런 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백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쁜 아이템들이 넘치는 올리브 그린 컬러의 브랜드였어. 또 다른 브랜드 구찌. 구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컬러도 물론 있지만 올리브 그린을 좀 베이식한 브라운서부터 포인트가 되는 핑크, 라임 컬러 뭐 이런 거랑 좀 과감하게 매치를 하면서 이상적인 컬러 조합으로 이번 컬렉션에서 아주 단연 돋보이는 컬러 포인트를 보여줬거든. 뭔가 구찌는 그전에는 조금 더 디테일이 강한 브랜드였다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뀐 이후에는 뭔가 시크하고 도회적인 그런 분위기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올리브 그린 컬러가 새롭게 더 느껴지는 그런 컬렉션이었던 것 같아. 펜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시크한 느낌도 강한 그런 브랜드잖아. 근데 이 브랜드에서 이번에 블랙을 베이스로 올리브 그린을 매치해서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다든가, 컬러 블록을 뭐 옐로우나 핑크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믹스 매치를 해가지고 컬러 매치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컬러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컬러 한 가지만 우리가 뭘 애딩을 해도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에서 정말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 특히 우리 베이비들이 좋아하는 핑크 같은 경우에 좋아는 하는데 접근이 조금 힘들어 막 이런 컬러가 또 있잖아. 그게 또 약간 핑크이기도 한데 사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나는 페어리 핑크. 페어리 핑크의 또 런웨이 룩들을 쫙 보면서 아,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되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볼 브랜드는 프라다. 정말 의외지. 올 블랙으로 전부 그냥 칠을 해놔도 프라다인 걸 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여기에 컬러가 대거 등장했는데 그중에 페어리 핑크가 정말 단연 압도적이었어. 이번 시즌에 이제 사랑을 주제로 리본 디테일의 드레스들이 쫙 시리즈가 나왔거든. 그게 뭐 블랙도 있고 퍼플도 있고 했는데 단연 내가 봤을 때는 핑크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 뻔하게 한 게 아니라 블랙 부츠에 그렇게 딱 연출해가지고 너무 세련되게 이 핑크를 단연 돋보이게 했고, 컬러 셔츠, 베스트, 가을 겨울에 우리가 많이 입을 수 있는 뽀송뽀송한 니트, 카디건, 풀오버 이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한테 많이 어필할 것 같아. 질샌더는 컬러 포인트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선망하는 그 컬러 매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하고 매치를 한다든가 레드하고 매치를 한다든가 뭐 약간 이런 식의 톤온톤 매치와 함께 버건디 같은 그 백이랑 같이 믹스 매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각 브랜드마다 보여주고자 하는 컬러 믹스 매치는 확연히 뭔가 이렇게 개성이 달랐던 것 같아. 질샌더는 진짜 좀 아방한 스타일의 룩들을 좀 이번에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컬러는 조금 더 친근한 컬러로 우리에게 그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있어. 야, 샤넬은 뭐 이게 백투 클래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작년 가을 겨울에 유행했던 그 트렌드들이 계속 무드를 이어서 올해 가을 겨울에도 뭐가 있거든. 그 중에서가 이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래식인데, 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템이 뻔하잖아. 그런데
그 클래식을 고급지고 귀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또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 느낌을 샤넬에서 너무 잘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블랙과 매치를 이 핑크를 했을 때 약간 이런 부분적인 포인트 있잖아. 스커트 하나만 딱 핑크로 입는다든지 올블랙으로 다 입고 아니면은 옷 자체의 블럭 자체가 비율이 핑크가 훨씬 좀 작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제대로 핑크의 정말 헤드투토 톤온톤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룩들도 샤넬에서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어. 이번에 소개할 컬러는 블루야. 그런데 그냥 블루가 아니라 레트로 블루. 종류가 두 가지인데 약간 이렇게 톤이 다운된 블루가 있는가 하면 튀는 듯한 그런 블루가 있거든. 발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백으로 유명한 브랜드긴 한데 항상 컬렉션을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간결한데 세련되고 우리가 정말 평소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안을 완벽하게 해냈어. 블루 셔츠에 군더더기 없는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뭐 팬츠를 깔끔하게 스트레이트 팬츠로 입힌다든지 아니면 올 블루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블루 자체를 우리가 블루라 그러면 핑크보다는 덜 부담스러워 하잖아 베이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활용을 이렇게 간결하고 미니멀한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면 어떨까 해. 자 그리고 또 이 제니가 런웨이에 서가지고 난리 난 자크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상 외에 뭔가를 보여주는 너무 재미있는 브랜드야. 이 튀는 레트로 블루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레드 컬러하고 완전히 대비해서 연출을 한다든가 뭔가 쉐입 자체를 또 발리에서는 뭔가 간결한 느낌이었잖아. 근데 얘네는 바디 실루엣을 강조하는 약간 그런 탑에다가 심플한 그 블루 스커트를 블랙 블루로 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벨트만 블루로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크무스의 스타일링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준 게 또 이 블루 컬러의 포인트였어. 자 지금까지 컬러들은 다 튀는 컬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따지면 포인트가 되는 컬러들이었으니까. 근데 올 가을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컬러가 완전 대두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레이야. 근데 이게 그레이가 나는 정말 부유한 컬러가 어떤 컬러가 있을까요? 막 이러면은 화이트 다음에는 나는 그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그레이가 주는 풍부함, 텍스처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 고급진 이것들은 정말 그레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특히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우리가 많이 입는 게 그레이인데 다른 컬러들하고도 같이 섞어서 입기가 너무 좋은 컬러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 베이비들 어떻게 입었는지 꼭 체킷해야 돼. 자 일단 구찌는 이번 사바토가 좋아하는 컬러가 올리브 컬러도 좋아하지만 그레이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간결한 실루엣에 그레이 컬러의 조화로 그의 그 미니멀한 컬렉션을 완벽하게 연출해냈어. 이 컬러를 그냥 얘만 쓰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포인트로 버건디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화이트 컬러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렇게 좀 도회적인 느낌의 컬러의 조합으로 구찌 컬렉션을 완벽하게 성공리에 마친 것 같아.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지만 까르뱅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근데 사실 까르뱅이 클래식함을 가져가면서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 브랜드거든.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정말 미니멀하게 컬렉션을 했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레이의 그 베리에이션을 너무 멋있게 볼 수가 있어. 그레이도 톤온톤으로 매치해주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 같은 소재와 같은 컬러의 원단으로 된 룩들을 쭉쭉 입어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지. 약간 다르게 연출을 또 해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 뭐 베이지하고 매치를 한다든가 블랙이랑 매치하는 거는 또 기본이겠지. 마이클 코울스는 사실은 컬렉션을 우리가 풀로 보기가 한국에서는 쉽진 않은데 항상 내가 뉴욕 패션위크에서 쇼를 할 때 마이클 코울스 쇼는 항상 챙겨보는 편이거든. 근데 지금 보면 올그레이 룩으로 모피, 울, 그리고 새틴, 니트 이런 다양한 소재를 풍부하게 그레이의 풍부함을 제대로 보여준 게 이번 마이클 코울스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까 내가 두 가지 컬러에 딱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한꺼번에 다 입고 나왔네. 브라운. 브라운은 정말 내가 최애하는 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브라운을 좋아하는데 이번 브라운은 마론, 초콜릿, 캐러멜 뭐 약간 이런 컬러 톤들이 브라운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데일리 룩에 딱 연출하기 좋은 그런 컬렉션들만 모아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
르메르는 정말 이 콰이어트 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고, 프랑스에서 내가 쇼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모델을 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뭐 힘을 주지 않는 그런 스타일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막 다 사고 싶고 막 이런 브랜드였거든. 역시나 이번 시즌에는 코코아 브라운을 좀 메인 컬러로 해서 오버핏 코트에서부터 뭐 셋업, 그리고 뭐 트렌치, 슈즈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이템 자체가 다 멋스럽더라고. 우리 베이비들이 약간 이런 브라운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르메르를 소개했어. 자, 마루니도 론칭 30주년 컬렉션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브라운 컬러를 좀 더 이렇게 헤어리한 니트라든지 아주 베이식한 니트, 이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힘을 좀 뺀 듯한 그런 아이템들과 또 과장된 디자인의 아이템들을 마르니가 그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이미지로 보여줘서 굉장히 새로웠거든.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요즘 좋아하는 짧은 기장의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런 아이템들을 믹스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진짜 이거 미우미우에서 나도 질렀잖아. 사실 옷보다도 액세서리 때문에 또 집중이 되는 브랜드들도 꽤 많거든. 한참 뭐 그런 벨트 부츠라든지 뭐 아니면은 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자가 많이 됐던 게 또 미우미우이기도 한데, 초콜릿 컬러에 가까운 그런 컬러의 백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장갑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을 그린, 그레이, 뉴트럴 톤하고 잘 매치를 해갖고 미우미우만의 그런 트렌디한 무드를 너무 예쁘게 보여준 것 같아. 자, 베이비들, 이렇게 2024년에 가을, 겨울 옷을 어떤 걸 입을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옷을 사기 전에 일단 이런 컬러 트렌드를 우리 베이비들이 딱 알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옷을 살 게 보여. 집에 있는 옷과 매치를 해서 뭔가 어울릴 약간 그런 아이템들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길 바라고, 다음에 또 멋진 트렌드로 내가 다시 찾아올게. 안녕!